지난해부터 마찰을 빚어왔던 연방경찰과의 재계약 연장과 관련해 지난 21일 연방경찰과의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셜리본드 비시 법무장관은 빅 테이블스 연방공안장관을 만나 연방경찰과의 재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연방경찰은 앞으로 20년 동안 BC주에서 지역자치 경찰제가 운영되고 있는 밴쿠버와 델타, 뉴웨스트민스터 등 14개 도시를 제외한 60여 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재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BC주는 연방경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BC주가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은 연간 3억 1천만 달러에서 3억 1,570만 달러로 1.7% 늘어납니다. 인구에 따른 지방자치 도시의 부담 비용도 다릅니다. 인구 5천에서 1만 5천 명 사이의 도시는 치안 유지 비용의 70%를, 1만 5천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는 치안 유지 비용의 90%를 BC주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5천 명 이하 도시에 대해서는 BC주 정부가 100% 비용을 부담합니다.